네, 반갑습니다. 자연을 즐기는 남자 타일러 김입니다. 네, 오늘은 사슴 사냥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혼자 나왔습니다.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인데요. 혼자 지금 시간은 한 9시 정도 됐는데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보통 한 7시쯤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사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슴 발자국과 엘크 발자국들이 꽤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토끼 발자국도 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사슴들이 놀다가 지금 갔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침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사냥을 시작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지금 눈을 이렇게 파헤쳐 놓은 건데 지금 눈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면서 먹이를 섭취하는 거거든요. 네. 먹고 이쪽으로 갔네요. 네, 여기는 포인트는 참 좋은데 동물들이 다닌 길목이 보이질 않네요. 네. 여기서 좀 기다려 볼까 했는데 동물들이 지나다닌 길목이 없어서 그만큼 동물들이 여기에는 오지를 않는다는 걸로 생각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팟은 진짜 좋은데 너무 아쉽네요. 다른 쪽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여기는 진짜 사슴들이 많이 이동한 경로가 너무 많이 있네요. 발자국도 있고 발자국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네, 좋은 장소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데에는 트리 스탠드를 설치해서 나무 위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베어 헌팅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집에 있는데 그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보우 헌팅 시즌에 그때 여기서 스탠드를 설치한 상태에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네요. 여기 보면은 디얼이 먹이 섭취한 것도 보이고요. 꽤 많이 있네요. 좋은 스팟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장소를 디얼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하고 이쪽으로 오면서 이동 경로도 많이 있고 진짜 좋은 장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좀 사슴을 기다려 보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잡혀 이제 먹고 오늘 사냥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암흑날로 틀고 잤는데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튼 빨리 지금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빨리 커피 한잔 먹고 사냥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2박 3일 동안, 1박 2일 동안 사냥을 했는데요. 쉘터에서도 잠도 자면서 이렇게 사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네, 뭐, 오늘만 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힘들어.